잠깐만요. 제가 이거 허락 받아야 돼가지고요. 제가 원래부터 허락 받고 켜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급했어. 그래가지고 켜버리고선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막 고정되어 있네요. 아, 아직은 음식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기다리기는 이씨 뭐야 이거 쫀득한 게 묻어있나봐. 파이로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켜야지 하고 좀 켰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유 되시는 분을 보시고 각자 또 하실 거 하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멀어서 댓글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보고 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도 있고요. 저 혼자 먹어요. 오늘은 승관이도 아까 갈비 승관이가 갈비탕 먹더라고요. 그래서 승관이 갈비탕 먹는데 아 뭔가 나가서 먹고 싶은데 나가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숙소에서 시켜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시키게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저녁 먹었습니까? 뭐 시켰게?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은 제가 바로 그냥 정답 이렇게 말해줄게. 돈가스 아니에요. 김복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에요. 쌈밥도 아니고요. 파스타가 아니에요. 김치찌개가 섞여 있긴 해요. 엄청난 힌트다. 김치찌개가 같이 오긴 해요. 과연 나올 것인가? 짜글이 아니야. 짜글이는 짜글이를 김치찌개라고 안 하지. 바보.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나와. 안 나와. 아, 치킨 아니야, 아니야. 돼지고기 김치찜 아니야. 그냥 가게 이름을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부대찌개 아니야. 부대찌개에 김치찌개가 딸려오진 않잖아. 백반 아니야, 백반 아니야. 못 맞추는구나. 진짜. 네, 7분 김치찌개가 딸려옵니다. 저는 새마을 식당을 먹기로 해서 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춘 분 없었어, 내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웠어? 세상에 쉬운 문제만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거지.
거의 몇 분이 남았을까? 9분 남았습니다. 일찍 켰어요, 제가 그냥. 캐럴랜드 고추가 비싸요. 그거는 제가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아니, 왜 계속 말해요? 내가 새마을 식당이라고 얘기했는데. 끝났어, 끝났어. 문제 정답은 새마을 식당이야. 아니, 말했는데 왜 계속 음식 얘기가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이제는 안 올라오네. 나 살이 지금 또 찌고 있어. 지금 안 빠졌어. 나 지금. 나 진짜 어떡하니. 아니야, 딜레이의 문제가 아니었어. 왜냐면 내가 딜레이를 많이 대고서도 계속 올라가지고 하는 거거든. 오늘 뭐 하겠냐 일했죠. 일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저녁 먹을 고민을 하다가 시켰습니다. 봐봐, 지금도 아직도 감자탕 얘기하고. 음식 얘기 올라오고. 정답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와, 눈 아파. 댓글이 너무 멀어가지고 눈이 아파. 승관이랑 투버트 수빈이 위버스 라이브는 안 봤어요. 아, 나는 얼굴살은 안 빠지고, 얼굴살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 살 빼면. 근데 나는 맨 처음으로 얼굴살이 빠져가지고, 승관이가 팔씨름을 졌어? 내가 그래가지고 승관이가 팔씨름 졌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약하길래 해가지고, 나 여기 이팔 다쳤잖아. 다쳤는데도 내가 이겼어. 그치, 승관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순간에 TV 보고 있어.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아직은 신안 났어요. 좀 배고파. 아까 몇 시에 먹었지? 아까 일할 때. 1시? 오, 정원이 내 친구 닮았대. 친구분. 엄청 나시네. 앞머리 넘겼네. 오늘은 이런 스타일링이었었습니다. 앞머리 어떻게 꺼져? 이렇게 보여줘야 돼? 지금 제품이 롱으로 다 많이 발려있어가지고, 안 돼. 지금 다 뭉텅이 져있어. 이게 이쁘다고? 그래, 이걸 원하시면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픈 데는 없습니다. 아니, 앞머리 보여달라가지고 내렸더니 왜다 미역 같다고 하고, 안 불편하냐고 하고, 다 뭐라고 하고. 점심에 하이브 식당이 하이브 식당이 김치 순댓국인가? 김치 순댓국인가? 그거였어가지고 김치 순댓국 먹었어. 하이브 밥 맛있어요. 근데 하이브 직원분들한테는 2,000원인데 우리가 먹는 거는 8,000원이야. 이런 것까지 말해주기. 근데 우리 때는 아무 때나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 나와. 그게 7,000원이든 8,000원이든 그래서 너무 맛있잖아. 빗소리가 들린다고? 완전 비안 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차 소리는 날수 있어요. 옆에가 바로 창문이라 가지고. 여기 보이죠? 여기 창문. TV 소리 안 나? TV 안 켜져 있어. 아까까지 켜져 있었는데 지금 TV 안 보나 봐. 슈아랑 연락 지금 두바이 가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잘 놀다 오지 않을까요? 재밌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주문이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빨대 사건 범인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한참을 못 찾긴 하더라. 근데 완전 또 귀신이 곡할 노릇 같이 다 보였지. 오나카스 있다. 옛날에 오나카스 있다가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그 애들 맨날 하는 거맨그 뭐야 오나카스 있다가 안 헤어져서 그 비비디 바비디 부에 넣어서 외웠던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나카스 있다 오나카스 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이러면서 외웠었는데. 저는 원래 카톡 알람을 다 뭐냐 그걸로 해놓거든요. 그 뭐야 알람 안 울리게
근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카톡을 보내냐? 아, 너무 배고프다. 진학을 왔는데 친구가 없어요. 잘 사귈 수 있을지, 당연히 잘 사귈 수 있죠. 다 시간 이야기랍니다. 시간 지나면 다 친구가 되고 한답니다. 거의 도착까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고잉? 고잉이 어디까지 나왔지? 고잉이 어디까지 나왔으려나? 근데 고잉 오늘 나오는 날이야? 아닌가? 언제 나오는 날이야? 고잉 수요일날 나오나? 아, 고잉이 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 나는 또 계속 나온 줄 알았네. 아, 수요일날 처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처음 나오는 걸 오늘 이제 영상에 와서 봤는데, 나름 재밌게 본거 같아. 아, 뭐 스포해줄 게 없어. 슈퍼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모르겠어. 그냥 또 모르는 채로 보는 게더 재밌잖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면은 이제 재미없어지니까. 그냥 그때 보는 걸로. 아직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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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갑자기 내비가 안내 종료. 지하방에 50km. 안방이라 춥지 않아? 근데 집에 저는 갑자기 과속 구간. 우리 집 앞에 과속 구간이 있나 봐요. 드레스 코드? 그거는 근데 막 멤버들마다 다 다르게 말하던데. 그러면 이제 뭐 민규한테 들은 분은 검정색 입고 오고, 나한테 들은 사람은 파란색 입고 오고, 뭐 승관이한테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옷 입고 오고, 이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 뭐야 체육대회지. 정한이 팬분들 파란색, 민규 팬분들 검정색 이러면서. 그치, 거의 무지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인원 나눠가지고 게임해도 재밌겠다. 멤버별로 해가지고 멤버 응원단 캐럿들, 파란 캐럿들, 검정 캐럿들 막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 내 밥이 왔소. 여러분들도
아, 근데 지금쯤이야 먹었으려나? 우와, 또 일회용 그 뭐야 그 숟가락 젓가락 안 씻었다. 시작을 합시다. 옛날 그 예전에 그 식샤를 합시다라는 그거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식샤를 합시다 이러면은 갑자기 옆에서 식샤를 합시다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옆에서 무슨 식샤를 합시다야 식사를 합시다지 야 그거 식샤를 합시다야 하면은 다 안 믿고 이랬었었는데 우리 멤버들도. 근데 알죠? 식샤를 합시다가 맞는 거 알죠? 그치 두준님 나오고. 야.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계속 먹고 올게요. 근데 아직 내가 지금도 정수기를 봤지만 우리 집 정수기 두 개인 거 진짜 여러분들도 웃겨 하잖아. 근데 나도 진짜 웃긴 거 같아. 아니 보통 아 정수기 있어 두 개여서 정수기를 왜 정수기 두 개 설치됐어요? 이랬더니 이제 매니저님도 잘 몰라서 아 한번 알아볼게 이래서 알아봤더니 왜 두 개 설치됐대요? 했더니 아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가 더 싸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어지간히 귀찮았는지 나랑 승관이랑 막 애들도 아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 자, 잘 먹겠습니다. 와, 나 고추장 그 소스 안 시켰나 봐. 같이 오는 줄 하나는 물로 같이 오지 않았나. 어쩔 수 없지. 어쩌겠어. 고추장 소스 없으면 내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없어. 어때요? 입에서 오늘 파채 냄새 엄청나겠네. 너무 맛있겠다. 마늘 하나, 고추 하나, 고기 하나 더. 좀 먹어주세요. 음식 오고 계속 안 먹어.
걸쭉쭉 자주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몰래 윙크를 하래. 몰래 윙크 어떻게 해? 맛있습니다. 빠빠빠빠 미나 먹자요. 이건 안 했구나 오늘. 맛이 있다. 참, 이 마늘도 참 맛있는데 이게 먹으면은 입에서 양치를 해도 마늘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싫잖아. 원래 새마을시장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 김가루 딱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김을 좋아해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계속해서 먹겠지만 지금 배부르는 느낌이 나. 근데 난 배불러서 먹어요. 근데 이제 살뺄 때는 딱이 느낌 나면 잘안 먹으려고 하지. 원래 한국어는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순간이 울렁거려 나간 것 같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나도 이거 끝나면 운동해야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이거 근데 뭐야? 뭐지? 뭘 깎아놓은 걸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스타나 막 이런 SNS에서 글을 봤어. 사람은 러닝을 해야 되는데 러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러닝을 해야지 혈액순 심장이 이제 러닝을 하면서 계속 심장이 이렇게 뭔가 그 무리를 줘야지 심장이 커지고 막 이렇게 해서 혈액순도 더 잘 되고 뭐 아무튼 좋대. 그래서 아 런닝이 진짜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한번. 아 근데 제가 런닝을 5분도 못 뛰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5분 뛰면 무릎이 아파져서 런닝을 안 하는데 그래도 어 혹시나 괜찮지 않을까? 뭔가 준비를 딱 하고서 나가면? 그래서 딱 나갔어. 오케이, 시작! 하고 이제 뛰는데, 내가 9시 46분에 나갔어. 9시 46분에 나갔어. 그래서 시작해서 막 런닝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무릎이 아픈 게 아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든 거야. 한 너무 힘들어서 시간 봤더니 4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딱 들고서 집에 들어왔을 때가 9시 58분이었어.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건강해지려고 런닝을 하러 나간 거잖아. 근데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런닝을 하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런닝은 하면 안 되겠다. 와, 진짜 뭐 10분 못 뛰겠더라고. 와. 진짜 힘들 줄은 알고 나갔지만, 진짜.
내가 유튜브에 먹방 채널 열면 진짜 맛없게 먹어가지고 인기 없어. 아, 맛은 없어도 잘생겨서 인기가 있다고? 고마워요. 팔은 많이 나왔어요. 나름. 내가 신기하게 먹어? 지금 저녁 먹으면 그래도 한 새벽 4시간 자지 않을 거야. 나 자취하는데 꿀팁이 있으라고 하는데 나 자취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꿀팁이 볼게 없네. 나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 음식. 그 김밥할 때 소금이랑 참기름이랑 간한 그 밥만 먹는 거 좋아해. 옛날에 소풍 갈때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소금만 주먹밥처럼 해서 막 옆에서 먹고 있었어. 그거 너무 맛있어, 그거. 다음에 기회 되면 먹어봐요. 술 먹는 건 언제 하냐고요? 그건 이제 승관이가 하고 싶을 때. 저는 언제나 먹어도 되는데 승관이가 괜찮을 때.
마지막 쌈. 깻잎이 밑에 있었구나. 저는 상추보다 깻잎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도겸이가 그때 편학수 갔다가 바게트 사다 달라고 해서 내가 그 바게트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근데 지금은 냉동실에 있어가지고 거의 망치야. 거의 이거 진짜 이거 머리 맞으면 머리 부갈라. 근데 아직도 못 줬어. 도겸이 손으로 맨날 까먹어가지고. 못 박힐걸? 여기 뭐 있는데 한번 박아볼까? 있거든요. 이거 보이나? 안 보이네. 아, 못은 못 박네. 얘가 뚫리네. 못은 못 박는 걸로. 깻잎에 하나만 더 쌀까? 깻잎이 밑에 있는 거를 반쪽 몰랐네. 반쪽이 나 왜 취하는 거 같지? 지금 약간 분위기에 취했나봐. 위버스 라이브 분위기. 약간 지금 느낌이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있습니다. 다들 밥 잘 드셨나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다들 시간이 또 9시 44분인 만큼 분명 다들 잘 준비하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샤워하고 해야겠네요. 짧게나마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의 디저트는 없어요. 왜냐? 오늘은 밥이 오기 전에 미리 켰으니까. 으짜! 안녕. 안녕.